네, 어젯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만취 음주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. 저희가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다혜 씨는 사고 30분쯤 전에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비틀거리며 걷더니 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주저없이 탔고 10분쯤 후에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. 7시간 반 동안 차를 세워놓고 식사와 음주를 한 겁니다. 먼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제 새벽 2시 21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서울 이태원의 골목길을 비틀비틀 걸어옵니다.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인데 캐스퍼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10분쯤 후 차를 몰고 갑니다. 앞서 다혜 씨는 그제 저녁 6시 51분쯤 이곳에 주차한 뒤 미쉐린 가이드에 나오는 소고기 맛집에 들어갔습니다. 차는 7시간 30분 정도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동안 문 씨는 식사와 음주를 한 걸로 보입니다. 다혜 씨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약 170m를 이동하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멈칫멈칫합니다. 그러다 어제 새벽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. 문 씨는 이곳 이태원역 3거리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녹사평역 방향으로 가던 중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. 저희도 뭐 수사 중이고 해밀턴 호텔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다.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14%로 면허 취소 수준인 0.08%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. 다혜 씨가 운전한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1년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다혜 씨에게 물려줬습니다.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문 씨를 입건하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. TV조선 이광희입니다.